내년에는 여자가 들어와도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네요. 농철 씨는 지금은 아직 결혼할 마음은 없다. 농철 씨는 자 그리고 자유로움 뭐 어디를 가고. 콘텐츠가 인기가 많아요. 네. 연예계 대표 노총각 네네. 결혼 시점 예언할 건데 네네. 누구냐면 노홍철 씨예요. 아, 예. 노홍철 씨. 혹시 예. 아세요, 노홍철 씨? 노홍철 씨. 저기, 만능, 뭐, 연예, 저기, 아닌가요? 저는 연예인들 이름을 아, 몰라서. 네네네. 아, 우리 선생님은 연예 이름을 모르지만 생년월일로 얘기하니까 예, 노홍철 네, 씨.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네네. 가셔야 되는데 네네. 올해 결혼은 없어. 올해 결혼은 없고, 내년에는 여자가 들어와도,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네요. 농초 씨는. 결혼할 마음은 없고, 반짝이는 머리와 지혜는 남다르다. 그리고 농초 씨가 굉장히 유머스럽고, 상대방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아도, 네. 그렇지 않아요. 인연이 길지가 않네. 만나면 뭔가 모르게 농철 씨가 손을 놔버려. 까칠해져. 그리고 요구하는 게 많고. 왜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 할말 하는 듯 하면서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면 열받는 거. 또 내지는 너무 구속하거나 또막 이런 것도 있어. 그럼 노홍철 씨는 장가를 가려면 본인의 성격을 좀 고쳐야 된다. 성격보다는 내려놔야지, 마음을. 이제 고친다는 건 힘들고, 네.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리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마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근데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인데, 그거는 이제 자기 방송에서만. 방송에서만. 그럼 노홍철 씨는 어떤 여성분과 잘 어울려요? 선생님이 딱 보셨을 때, 노홍철 씨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농철 한다. 씨보다 센 사람을 만나면 농철 씨가 좀 꺾여서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근데 네. 센 사람 싫어해. 나보다 좀 약하고 또 재능도 남 못지않아. 그러니까 까다로워. 조건도 까다롭고 또 여자를 만나도 그 다루는 솜씨가 까다롭다. 그래서 인연이 오래가 못 갔는데 그리고 아직도 결혼할 마음은 아직도 없다. 그러면 예언을 해주시죠, 선생님. 노홍철 씨 언제쯤 결혼이 팍 들어와서 자기 결혼할지. 마음에 들어서 자기와 같고,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런 때가 언제 오냐면, 한 4년? 5년? 그때 돼야, 나도 결혼할 때가 됐나? 이런 어떤 자극적인 마음이 들지, 지금은 아직 결혼하면 마음은 없다. 농철 씨는, 그리고, 자유로움, 뭐, 어디를 가고, 혼자 툴툴 털어버리고, 갑자기 떠나는 여행도 좋아한다. 지금 42살이니까, 한 45살쯤 되거나, 6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때서 조금씩 내려놔. 스스로가 내려놓고, 자기와 같은, 자기하고 색깔이 비슷한 사람을 찾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노홍철 씨, 다녀온 뒤에는 꼭 짝 만나서 결혼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그럼요. 시간에는 선생님 재혼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많이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